BTV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 B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 이제부터 BTV를 해볼 건데요. 이 BTV가 2017년 신제품으로 뭔가 약간 헤드만 딱 보면은 연상되는 브랜드가 있죠. 나방.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그 브랜드. P 네. 나방 베이스 그렇습니다. F죠 F 네 F의 네, 그 모델을 약간 연상시키는 그런 나비 모양의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BTV.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한 줄평으로도 포데라랑 비슷한 베이스 나오면 맨날 뭐 반 포데라니 뭐 반의 반 포데라니 그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거와 뭐 어떤 뭐 기조에서 조금 뭐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그것도 살짝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퀄리티가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이바네즈에서 우리가 SR 시리즈로 워낙에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BTV 시리즈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그쵸.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또 기조가 다를지 그것도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한번 잘 비교 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가격이 189,000원이네요. 189,000원. 많이 안 비싸요.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많이 안 비싸요. 중가대에서 이제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게 초입에 있는 가격이고요. 다음 시간에 할 모델들부터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제 BTV 845 숫자가 세 자리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숫자가 네 자리로 190으로 확 올라가죠. 그죠. 이게 이제 20% 할인을 해서 168만 9천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6현이 20% 할인을 해서 175만 8천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가에서 이제 중고가로 올라가게 되는 그쪽 요 그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그러니까 쟤네들하고 동일 선생에다 놓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저렴한 편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SR보다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베이스. SR도 그렇죠. 근데 사실 네. 위쪽 뭐 100만원대 넘어가는 그 중가 모델들은 또 가격대가 뭐 네 자리 들어가는 한데 거는 초반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 그쵸? 많이 하니까 그렇죠. 보통 SR은 이제 50만원대에서 거의 승부를 보니까 위로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이제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BTV냐 SR이냐 약간 고민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정도 수준이 네. 되겠죠. 그렇게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고요. 114.5cm의 전장에 두께 39mm, 12 플랫 뒤뚤레 88mm. 6현치고 그렇게 엄청 두껍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5현이죠. 네, 네, 5현치고요. 네. 네, 6현 저기 자꾸 아른아른 거리네. 네. 바디가 네, 마호가니에다가 애쉬가 윙으로 붙어 있어요. 뒤쪽 한번 네. 볼게요. 뒤쪽 보면 윙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주 예쁘게 스루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애쉬윙, 그리고 포플라 벌탑이 올라가 있어서 위쪽에도 아주 화려한 벌무늬를 보실 수가 있어요. 파인피스 메이플 로즈우드 넥이고요. 그리고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 머신헤드는 아이버네즈 네, 자체 제작 머신헤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7mm 플라스틱 너트고요. 지판 공률이 400mm 반지름 가지고 있네요. 15.7인치는 처음 봅니다. 네, 프렛은 스테인리스 스틸 네, 24프렛 있고 제로프렛 있고요. 제로프렛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네, 그리고 889mm 스케일기를 갖고 있어요. 바톨리니 BH2 듀얼 코일 픽업에 원 볼륨, 원 밸런서, 3 밴드 이퀄라이저, 3웨이 미드레인지 스위처가 장착이 되어 있는 컨트롤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모노레일 5 브릿지고요. 특이사항 세틴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스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무게를 달아볼게요. 밤 빠바바밤 제가 지금 10연패째인데요. 무게 몇 대면 4.3, 4.2로 저는 지금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 한 10번쯤 지고 나니까 정말 악화 일로를 걷고 있죠. 빰빠밤 빠바바바밤 맞추고 싶다. 오 대박! 야! 신난다! 이게 얼마만의 승리야. 5승만에 한패 했습니다. 야 4.13 야 퍼펙트 할 뻔했다. 5연승만에 한번 4.13 야 네. 와 이 이기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아쉽다. 와, 너무 너무 오랜만에 이겼어. 뭔가 자. 이게 첫 끝발이 계속 좋아서 여기서부터 전 나락의 길로 갔어. 네. 아 그러기엔 너무 많이 졌어. 네. 자, 4.13kg 나왔고요. 바로 네, 사운드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미들 블렌드는 우선 가운데로 두고 이따가 한번 다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다 플랫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픽업 두 개입니다. 5연입니다. 오. 5현 사운드가 굉장히 강하네요. 아주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우연히. 그러게요. 자, 앞에 픽업이요. 약간 사운드는 조금 락킹한 쪽, 조금 무거운 쪽. 근데 좀 무겁네요. 네. 멋있습니다, 사운드가. 네, 자, 뒤 픽업이요. 에스아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더 조금 공격적인 느낌,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미들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픽업 다 들어봤고요. 네, 미들 이제 미들이 250, 450, 네. 700입니다. 네, 250 먼저.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미들 다 올린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250대 여기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 네. 저희가 올려서 모니터를 시켜드리고 있지만 네. 대부분은 아마 450을 깎아서 쓰는 경우가 더 많을 네. 거예요. 보통 합주하거나 이럴 때. 다음입니다. 중립. 네. 여기 450 올린 거죠. 네. 네, 자 700이요. 네. 쳐볼게요. 하이까지 빠지는데? 그죠. 여기서는 700은 여기 450 뺀 거요. 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빠집니다. 하이를 빼볼게요. 그럼 아예. 네, 제가 하이를 계속 하이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하이까지 빠지면 완전히 진짜 싹 없어지네요. 네. 네, 이렇습니다. 슬랩 사운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듣기에는 미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깎고 로우를 좀 더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하이는 그냥 놔둬 볼게요. 네. 우선 하이는 그냥 놔두고 베이스 조금 올리고 미들을 조금 깎고 네. 픽업은 중립입니다. 네. 사운드가 상당히 무거워요. 네. 여기서 로우 조금 더 깎아볼게요. 네, 중립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올려도 로우가 부스트가 상당히 강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베이스를 조금 올리면 조금 올리고요. 예, 예, 지금 네. 변화가 좀 들릴지 모르겠는데. 네, 들립니다. 지금. 네, 조금만 올려도 이렇게 들려요. 이 양감이 확 커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다 올리면. 네, 굉장히 소리가 오우 부스트가 네. 장난이 아니네요. 베이스 부스트가 되게 그렇습니다.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싫어하는 스펙 있죠? CQ 하이테크 뉴트릭 락킹 아웃풋제. 아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저희.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네 이거는 진짜 기타 있으면 망하는 스펙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컴플레인 걸고 싶어요. 제발 이거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스펙이에요. 네. 소리가 팍팍 치고 나오네요. 잘 치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잘 붙는 느낌을 네. 떠나서 조금 네. 더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느낌이에요. 나 나갈 거야. 네. 그래서 느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약간 락킹한 느낌. 네, 네, 그렇죠. 충분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저 BB를 했잖아요. BBP를 했잖아요. 그런 하이엔드급의 베이스에 비하면 해상도가 약간 다소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 분명히 우리가 비교를 해서 그렇죠. 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네, 치고 나오는 힘으로 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네, 앞으로 네. 딱딱 치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베이스의 존재감은 더 강하다라고 존재감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 BTB 845 사운드 들어봤고요.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여기서부터 사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성향에서 해상도가 지속적으로 더 향상되지 않을까. 여기서 해상도가 향상되면은 상당히 괴물 베이스들이란 얘긴데. 괴물이죠. 네. 여기서 해상도가 올라가면. 네, 그렇죠. 네. 이미 톤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시청자 한정판 드릴게요. 2017에 네, 야마하 베이스 TRBX 604 FM 윈스터 저질림. 네, 저질림. 힘은 충분하고 중저가 베이스에서 자칫 떨어질 수 있는 고역 해상도도 살아있네요. 점점점 이렇게 해서 해주셨고 네. 한 줄 평은 퀄리티 컨트롤을 잘못한 또 하나의 모델 발견. 네. 네. 퀄리티 컨트롤을 못할 때 가성비가 네. 확 올라가죠. 네. 사실은 퀄리티 컨트롤을 정말 잘한 거는 점수가 네. 8점에서 8.5 나오는 경우가 퀄리티 컨트롤을 진짜 잘한 거예요. 어디서 이런 한 줄평이 나오나요? 그런데 9점이 넘어간다. 이런 퀄리티 컨트롤이 사실 실패한 제품이란 말이죠. 그거는. 작가인가? 그렇죠. 그 돈에 비해서 너무 조그만한 거죠. 그렇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기. 승태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100만원대 초반 지금 이제 가격이 충분히 그 이제 100만원대 초반 악기들로 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베이스. 알겠습니다. 저는 해상도 쏘쏘 존재감 great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해상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는 오현의 경쟁력을 줬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오현이 좋아요. 오현 좋아요. 네. 밸런스가 좋아요. 오현 밸런스가 훌륭합니다. 가격은 189,000원이요.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점수 몇 대 몇? 8.5. 점 8.0. 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현 저거 아주 그냥. 저게 과연 애물단지인지. 네, 보고만 있어도 든든한 보물단지인지. 느낌이 드는데. 보물단지인지. 애물단지인지. 네. 다다음 시간에 네,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BTV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